제3회 낙동강 사랑 시민 탐사 대회가 9일 안동 강변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.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후원하고 경북일보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정정화 경북일보 사장과 권영세 안동시장 등 여러 내빈들과 시민 1,000명이 함께했습니다. 오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이곳 낙동강변에서 다 함께 걸으면서 건강을 다짐하면서 조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. 이번 대회는 안동시 보건소와 안동병원의 금연 클리닉과 건강검진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날씨도 좋고요. 손자와 같이 와서 참 더 좋고요. 특히나 시민 감사대회 와가지고 참 즐겁습니다. 엄마 아빠랑 강변에서 즐겁게 하니까 즐거워요.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1시간 30분가량의 강변공원 산책로 5km를 가족과 함께 걸으며 짙어가는 가을의 향기를 느끼며 산책을 즐겼습니다. 인터넷 경북일보 김상훈입니다.